염증 물질이 많아져서 뭐가 되니까요? 염증 물질이 많으면 질환이 많이 돌연사.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네. 5배 가량의 사망을 만드는 질환 뭘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심뇌혈관 질환들인데 실제로 돌연사 원인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요.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같은 네.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뱃살이 바로 이러한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을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숨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뱃살이 만드는 염증이에요. 우리 그 뱃살, 특히나 이 뱃살의 시한폭탄인 내장지방들은 꾸준히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계속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딘가에 순간순간 붙어요. 또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자꾸 야구 배트를 휘저으면은 굳은살이 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에도 계속 굳은살이 베기게 돼요. 상처가 나고요. 이게 바로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유발된 동맥 경화를 갖고 있는 혈관들은 결국 심뇌혈관 질환, 시한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연사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돌연사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인데 네. 저희 와이프 봤을 때 결혼할 때쯤 잠깐 개미열이었어요. 정말 근데 이분이 갑자기 팍 찌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째 낳고 또 좀 빠지더니 팍 또 찌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이 여자가 이렇게 팍팍 찌고 그러지 않나요? 아내를 사랑하네요. 예. 신경 쓰는 거지. 저는 항상 관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뱃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흔히 가임기 여성, 20, 30대 여성들은 살이 찌더라도 복부에 많이 찌진 않아요. 대부분 어디 찌나요? 허벅지하고 둥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출산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쪽으로 많이 찌게 되죠. 그런데 갱년기가 돼서 할 일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복부와 등, 상박 쪽, 위쪽으로 집중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찌게 되는 이유를 한의학적으로는 습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습담증이라는 이 질환은요. 내부 장기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복부 지방으로 더 많이 이행되는데 더 무서운 거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질환, 10가지 질환 중에 9가지는 이 습담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 방금 말씀하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뱃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죠. 참 이게 뱃살도 그렇지만 등살이 예. 예전에 이렇게 안 오면 폭 안겼잖아요. 예, 예. 이렇게 안 오면 묵직해. 이게 등살. 등이 쳐.